자, 그 다음에, 차고 들어가는데, 그죠? 아까 통정에서는, 여러분, 그죠? 통정에서는 중요한 게, 통정은 무효인데, 당사자끼는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유효, 무효, 무효. 그럼 통정, 갑을병 나오면은, 비진의에서는 누가 중요하고, 을. 통정에서는 누가, 갑을병, 누가 중요하노? 병. 병이지, 그지? 그지? 병, 무슨 자? 제3자. 제3자가 선이면은 당사 사이에서는 통정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3자 갔을 때 제3자가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런 거. 그 다음 또 제3자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것. 그럼 제3자는 아까 무슨 운? 제3자는 무슨 운? 새로 운 이해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존 앞서, 통정이 있기 전에 이미 기존 앞서에 있었던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앞서. 그 다음,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그지? 그 다음, 추심,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런 단어가 미등기 매수인. 이런 말로 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거, 그지? 그 다음,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그러면, 통정은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조금도 있는 거, 아까 무슨 행위? 은행행위, 신탁행위, 추심행위, 양도담보,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진짜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은행행위는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르게 표시했을 때, 그걸 진짜를 무슨 행위? 은행행위. 다르게 표시한 건 이건 통정. 그냥 등기는 그대로,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런가? 그러면, 을이 유효면은 뒤에 병은 무조건 뭐다? 유효.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잠깐 챙겨주는 거지. 그렇게 기억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은, 차고로 가는데, 무슨 호? 차고. 그지? 차고. 88페이지 차고. 그지? 그래서, 페이지 88페이지 차고. 그지? 차고는, 여러분, 차고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지? 갑이 을에게 의사를 갑이 맘먹은 것도 비. 금방 뭐래 너? 뭐가 비라고? 그걸 다른 말로? 그렇지. 효과 의사. 의사가 비. 의사가 비면 표시도? 비. 그래요. 의사도 비, 표시도 비. 그럼 일단은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 비. 근데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한다? B. 나중에 야 A라 해야 될걸왜 B라고 했을까? 뒤에 틀린 줄. 그래서 효자도 실질적으로는 일치 불일치 빨리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표자가 뭐 하고 모르고 하면 표자도 모르고 몰랐다. 그러면 여러분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표자는 갑은 불일치를 무슨 고 알고 상대방 모르고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도 알고 뭐 통정. 차고는 표자조차도 뭐하고? 모르고. 뒤에 틀린, 처음에, 그러면 알기 전까지는 AB. AB. B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표자도 모르고, 표자도 불일치를 모르고 하면 뭐? 차고. 그치? 차고. 그러면 일단은 알기 전까지는 뭐로 효과 발생? B. 그래서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네. 차고는. 그럼 취소하면 누가 유리? 갑을 뭐라고 그러노? 법률 용어. 표의자. 그럼 누가 입증? 표의자가 입증. 무조건. 됐습니까? 그럼 차고가 있었다는 걸 누가 입증? 표자가 입증하는데. 됐습니까? 표자가. 그럼 차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에 차고? 중요한 부분에 차고. 그지? 중요한 부분에 차고. 어? 아, 있으면 뭐할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 파트에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저 중요한 부분에 입증 책임 꼭 시험 문제 한 개는 꼭 나온다. 입증 책임 앞으로 이제 입증 책임 나오면은 이익이 있는 자. 뭐가 있는 자? 이익이. 그럼 무효,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무효 취소되면 누가 유리? 표의자.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요건을 누가 입증한다? 무효 취소 사유. 다시 뭐? 무효 취소 사유. 누가 입증? 표의자. 그치. 무효 취소되면 누가 유리? 표의자. 그치. 아까 비진의에서도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표의자.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여기도 취소가 되면 누가 유리? 표의자.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아, 중요한 부분의 입증. 됐습니까? 예. 단. 금방 말해 놓. 단 나오면 뭐고? 예외. 그럼 중요한 부분의 착오와 표자가 입증해서 딱 취소할 수 있는데, 단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됐습니까? 그러면 표자가 취소하려면은 뭐, 중요면서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약간의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아예 없거나 약간의 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취소 못하면 누가 유리? 상대방. 됐습니까? 그래서 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상대방. 입증 책임은 여러분 못 외운다. 못 외우고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데 이게 입증 책임 한 두 개 정도 나오는데 요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빨리 무슨 방? 상대방. 그치?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104조 불공정 요건 3개. 경솔, 공방,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현재의 불균형 몇 배, 네 배. 그럼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 세 번째는 민법의 규정이 없고, 뭐가, 판사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치?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민법에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무슨 과실만 없으면, 중과실만 없으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판례는 한 개 더 요구한다. 판례는. 판사들은 중요한 부분과 함께, 됐습니까? 무슨 부분과 함께? 중요한 부분과 함께, 요런 표자에게, 됐습니까? 무슨 자에게?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예?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 손해가 발생, 이 말은 표자에게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중요일지라도, 됐습니까? 아무리 뭐일지라도, 중요일지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무슨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착오가 있었는데, 오히려 표자에게 유리하다. 누구에게? 표자에게 뭐한 경우? 유리한 경우.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어? 됐습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표자가 딱 취소하려니까. 다시 표자가 뭐 하려니까?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너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게. 누가? 상대방이 표자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게. 이걸 상대방이 표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 진의에 뭐 한 경우 동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예? 되겠습니까? 요 세 번째가 잘 나오지. 아까 있죠 104조에서도 몇 번째가 잘 나온다. 빨리 세 번째. 아까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없었다면 악의가 없었다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렇지. 그럼 여기도 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그러면 다시. 갑이 을에게 있는데, 그럼 갑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요건 몇 가지 요건 갖춰야 되나? 빨리
세 가지 중요착오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이렇게 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지? 예? 예. 하잖아요 요건은 꼭 어떻게 해야지?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야지 외우라 이러면 열받으니까 기억해야지 그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표자는 그럼 취소하면 좋지만 무슨 방은?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갑이 물건 만 개를 주문했거든 응? 몇 개를? 만 개 그래서 막 상대방은 이제 막 그 공장 기업하는 사람이다 말이지 그래서 막 종업원 특검비 줘가면서 막 해갖고 막 밤샘이 해가면서 막 만들고 있는데 납품 그 약속 지키려고 만들고 있는데 갑이 무슨 부분에 차고 중요 번호에 백구조 차고를 가지고 뭐 한다 취소해버리며 완전 만들던 물품 완전 재고로 쌓이고 완전 닥쳤던 뭐처럼 개처럼 완전히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도 됐습니까? 표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백구조 차고는 전적으로 금방 뭐래노?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 표의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표자가 차고를 이유로 뭐하여?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하여도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즉 상대방 표자에게 취소한 착오를 가지고 취소한 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의 규정은 없다. 네게 지금 됐습니까? 예.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고 뭐 시스템 일단 시스템 요건 세 개 네 개 지금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중요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경제적 불이익 요 세 번째 중요 그 다음에 또 표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가지고 뭐 했다? 취소했을 때 표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거꾸로 상대방은 자기가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 때문에 하나 더 다섯 번째 요 갑이 뭐 거꾸로 여러분 그죠? 을이 갑의 잘못으로 됐습니까? 을이 갑의 잘못으로 됐습니까?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을의 잘못을 가지고 을이 누가 위반해가지고 갑이 위반해가지고 갑이 무슨 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누구 잘못으로 해제? 갑의 잘못으로 을이 해제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예. 하는데 갑에게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다? 중요 부분에 착오를 가지고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취소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지지? 않는다. 요 잘 논다.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지금 몇 개 했노?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또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네 개 시스템. 짱짱짱. 되겠습니까? 요 기억하고 그럼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또 나오겠노? 막 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자 무슨 과실이 있으면은 중과실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 못하죠. 요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하잖아요. 에?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표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됐습니까?
그럼 중과 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한다 하면 OX, X. 중과 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건 표자의 중과 실이지, 그지? 표자에게 중과 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하잖아요. 근데 표자에게 중과 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그렇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과 실이 있으면 항상 반드시 표자는 취소 못한다. OX, X, 중과 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중과 실은 주로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중과 실은 관청 등기부 대장 이런 말 나온다. 금방문에도 예를 들면 뭐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뭐를 지을 목적으로?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인이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대장을 확인해보지 않고 등기부를 확인해보지 않고 뭐 이렇게 놨잖아요. 했는데 그게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미 판명되었다. 빨리 취소할 수 없다. 무슨 과실이 있었어? 중과실이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중과실을 대표적으로 딱 내는 게 중개사는 막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사법시험,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 없어지고 변호사 시험이나 됐습니까? 중개사 시험이나 비진이, 통정, 차고는 똑같거든. 시험 문제 똑같은데 요놈 중개사는 비진이, 통정, 차고는 눈에 보이는 거 나옵니까? 묻어 있는 거 나옵니까? 보인 거. 보인 거. 어? 보이는 거 나오거든.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 딱 보면은 그런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게. 어? 그래서 뭐 판례를 가지고 내는데 판례는 막 새로운 판례 안 내고 딱 우리가 보면 수업 시간에 늘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그럼 아까 뭐 관할 관청이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미 판명되었다. 뭐 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은 맞다. 아니 중요 부분은 착오는 맞다 아니다. 중요 착오는 맞다 아니다. 맞지. 공장을 지을 목적인데 공장 못 지으니까 중요 부분은 착오잖아요. 중요 부분은 착오인데 무슨 과실이 있어가지고 중과실이 있어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관할 관청 알아보지 않고. 그래서 중과실은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이게 중과실은. 무슨 과실은? 중과실은 딱 나오는 게 뭐 관청, 대장, 등기부 이런 거와 결부되어 있으면 주로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 왜? 공시. 무슨 시? 공시는 뭐고? 공적으로 표시. 공적으로 표시. 그걸 공시법. 공시법 하면 무슨 지? 그렇지. 오, 축합격. 잘하네. 어, 공시하면 무슨 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 교부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부 나오면 무슨 지? 누구든지. 근데 부속서류 하면 뭐 이해관계 일이 하나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주어 등기부는 하면 무슨 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 교부청구할 수 있다. 왜? 등기부의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이니까? 공시. 무슨 시? 공.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착오에서 나오는 거 이거 한번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이런 거는 막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는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이면은 딱 읽어 보면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자, 들어간다 이게 몇 가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런 거죠. 갑하고 우리 집하고 원수 집안이거든. 누구하고? 갑하고 우리 집하고 어리 아니고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갑하고 우리 집하고는 원수 집안인데 나는 굶어 죽었으면 내 장사하는 사람인데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갑한테는 팔기 싫어. 나는 갑한테는 절대로 안 팔아. 억만금을 줘도 난 갑한테 안 팔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누군지 알고 어린 줄 알고 해야지. 어린 돈을 받고 어린 줄 알고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더라? 갑이더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와. 와, 중요 부분이 아니고. 나 갑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갑 제일 싫어하는데. 갑은 절대로 안 판다고. 근데 돈을 받고, 누군지 알고, 어린 줄 알고, 팔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갑이더라. 무슨 분이 차고 아니다. 와. 그렇지. 매매에서는 물건에 중점이 있대. 사람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물건. 그래서 매매는 돈 받고 물건. 돈과 어디에? 물건. 돈과 어디에? 물건. 그래서 내가 돈 받고 물건 팔면 되지. 그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 갑일지라도 그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무슨 상에서? 뭐에서는? 매매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매매에서는 상대방이라고도 하고 권리자라고도 하고 됐습니까? 예. 요 주체라고도 한다. 예. 요 상대방에 관한 착오. 상대방에 관한 착오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매매는 뭐 받고? 물건 팔면 되지. 상대방이 누구냐?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한. 그러나 정형에서는 무상. 이건 유상이잖아. 유상. 일반적인 유상에서는 그지. 그러나 정형. 정형하면 대표적인 게 뭐고? 매매지. 무상이지. 그지?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모든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너 같은 돌대가리가 공부해갖고 절대로 합격하기 힘들어 이렇게 무시하고 하지만 갑은 유일하게 나를 어떻게 믿어주고 너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너는 열심히 하니까 너는 충분히 합격하고 점수 남을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 하고 항상 용기도 주고 가끔씩 힘들다고 하면 뭐도 영양 보충한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로또가 걸렸대. 소설이지 그지? 로또 걸려가지고 내가 참 남들은 다 나를 무시했지만 갑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줬으니까 내가 갑에게 자동차인데 어떻게 사줬다 이게. 누군 줄 알고 갑인 줄 알고 그냥 사줬는데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나를 개똥으로 생각하는 어리들에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무상에서는 사람이 관한 차고 무슨 부분이 차고? 정녀는 이렇게 나온다. 딱 보면은. 그래서 정녀는 이런 상대방, 권리자, 뭐 주체 이런 말로 보면은 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의 차고다? 중요 부분의 차고다. 쉽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눈에 딱 보이는 거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저당권 설정.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보증. 됐습니까? 저당권 설정 보증. 채무자 누군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채무자가 확실하게 돈 갚는 것 보면 우리 집 내가 만약 물건으로 보증서는 물상 보증인이거든 보증인이거든 쓰는데 채무자가 돈 잘 갚는 사람이다 우리 집 날라갈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그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잖아 우리 친구는 친구 중에 또 완전히 골 때린 친구가 있거든 돈 빌렸다 안 갚는 친구가 있거든 남 돈을 완전히 자기 돈처럼 쓰면서 자기 돈은 굉장히 아깝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채무자가 누구냐 하는 건 저당권 설정 보증에 의해서 채무자에 관한 차고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그렇지. 그럼 딱 보면 간단한 그런 거 나온다. 시험에. 딱 읽어보면 그런 거는 딱 나왔을 때 막 이렇게 하고 상식선에서 이렇게 쫙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또 딱 나오는 거 나온다. 안 나온 거 막 전혀 수업 시간에도 안 하고 모의고사 때도 안 하고 문제집에도 없는 거 그런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딱 나오면은 이 중요본의 차고는 그래서 아까 그 뭐 저당권 설정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보증인, 뭐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거에서는 무슨 자에 관한 차고, 채무자에 관한 차고, 채무자에 관한 차고 무슨 부분이다?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다.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그런 거 있고, 자, 책 한 몇 개만 하고 마칩시다. 그죠? 아,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거기에 여러분 그 89페이지에, 그 동기 차고, 뭐 차고? 동기. 근데, 여러분 그죠? 그 동기 차고인데, 요 동기 차고 나왔다 하면 동기 차고인데, 여러분 자, 핵심 단어. 동기, 여러분 동기 나오면 무조건 시험 나온다. 아까 동기가 불법, 동기가 103조다. 원칙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은 뭐 103조 무효. 103조에서는 차고에서는 역시 동기의 차고 중요 부분은 아니다. 원칙 됐습니까? 근데 단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고 또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 되는데 알려진 경우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 중요 무슨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본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다시 동기의 착오 하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발된 동기 이렇게 요 세 개 기억한다.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누구에서 유발됐단 말이고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행위하게 된 걸 당연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빨리 알고 있다 그래서 유발된 동기는 누구 때문에 법률 행위 시작 빨리 상대방 그래서 유발된 동기는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 차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요 세 개 꼭 기억한다 이게 짱짱짱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자,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뭐 중요하냐, 안 하냐, 이런 나오잖아, 그지? 자, 요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은,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숫자다. 다시 뭐,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그냥 동기 하면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데, 되게? 맞습니까? 요 다섯 개 잘 낸다. 요 숫자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물건의 상태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그 다음에 또 중요 부분으로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위치, 경계, 현황, 법률행위. 목적물의 동일성. 뭐, 요런 것들은 뭐, 중요분의 차고. 그래서, 중요이냐 아니냐는 유형화된 거는 없다. 우리 그 책이나 이렇게 팔려보면 유형화된 건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금방 뭐랬노?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 이렇게 한다면 유형은 돼 있지 않은데, 주로 이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는 거지. 선생님이 이때까지 강의를 해보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하자인어 사표시부터 요렇게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오늘 그저의 뭐 졸업식 한다고 해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